10년에 걸쳐 조성한 의견 관광단지에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관련된 시설은 거의 없고 방문객도 적어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군이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공사를 마친 의견 관광지입니다. 모두 220억 원을 들여 11만 제곱미터를 관광시설로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한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푸라기로 만든 개 조형물 몇점 외에는 특색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개를 데리고 걷는 산책로와 간단한 장애물을 설치한 훈련장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광장 분수대 산책로처럼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시설뿐입니다. 뭐가 있어야 보러 오지. 호흡만 볼 판에 아무것도 없고 구경할 게 뭐가 있어야지. 그다음 꽃이라도 있으면 꽃이라도 보는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너무나 썰렁하더라고요. 반려견을 위한 애견용품 판매점 하나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매점이나 식당도 없고 상시 근무하는 관리자도 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엄두도 낼수 없습니다. 반려견들 뭐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사용할 때뭐 입장료 정도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저희가 입장료를 받거나 하진 않고 있어요.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특색 없는 시설들로 채워져 관광객을 유치하지도 못하고 지역 경제에도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